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세분 교육전사님이 강도사 고시를 쳤습니다. 근데 사실 강도사 고시가 목사 되는 과정에서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인데 세분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근데 합격만 한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984명 응시자 중에 수석이 나왔습니다. 수석이. 박수 좀 하십시오. 한 분이 수석을 하셨고, 수석이 참한 분이죠. 한 분이 수석을 하셨고, 또한 분이 전체 4등을 했습니다. 4등. 나머지 한 분이 40몇 등을 했습니다. 40몇 등. 참 기분 좋죠? 예, 자녀들이 잘 되면 아버지가 어깨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듯이 한 주간 내내 제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지난 금요일 날 시내에서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스파게티를 대접을 했죠. 그것도 성이 안 풀려갖고 제가 점심 후에 모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띄웠습니다. 영화 제목이 비단구두라는 영화인데 처음 들어보시죠? 여균동 감독이 2004년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 저예가 영화라 극장에서 걸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딱그 시네큐브라는 영화관에 하나 걸었는데, 저희들 포함해서 그 시간 관람객이 모두 10명인가 앉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 영화관은 뭐랄까요, 문제의식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영화만 거는 데입니다.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그 주제가가 뭐냐면, 오빠 생각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듬뿍, 듬뿍, 듬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째,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2절은 이렇게 됩니다.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 귀뚤 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1925년도에 지어진 동요입니다. 근데 이 동요는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제의 슬화에 신음하던 때참 애절한 민족의 아픔이 담긴 노랫말입니다. 북에 고향을 둔한 남매였겠죠. 나귀를 타고 오빠는 서울을 가면서 곧 데리고 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멀면 3일쯤 될줄 알았던 길이 이제 이 민족이 허리가 나뉘어지고 전쟁의 아픔을 겪은 지 벌써 56년째가 되는 오늘은 6.25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민족이 그 아픔을, 그 전쟁의 상흔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단구두라는 영화는 바로 그 희생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린 블랙 코미디 형식의 영화입니다. 비록 영화는 굉장히 좀 촌스럽고 꼭 악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은,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마고원이 고향인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희양민이죠. 노인에게는 아드님이 한분 계셨는데, 이 아들이 조폭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입니다. 굉장히 효심이 강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그 아버지의 고향 그리워하는 눈물의 세월을 보고 자라면서 이제 돈은 만지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점점 병들어 기력을 잃어가고 어떻게 아버지의 소원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쫄딱 망한 영화감독 하나를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에다 붙잡아 놓고 무릎을 꿇리죠.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좋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소원 한번 풀어다오. 영화는 모든 걸 할 수 있다지 하면서 강원도 오지에다가 개막원 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북에서 VIP만 타는 벤츠 하나를 어디서 훔쳐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부하 직원 하나를 인민군 복장을 입힌 채 이제 실지 이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몰라보고 분별이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이상의 세계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자예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정말 고향길을 방문하는 것 마냥 속입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스토리예요. 얼마나 애잔하고 눈물이 나는 영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집을 떠날 때 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 개마고원에 고향을 둔 이 실향민 노인 한 분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가방을 꼭 부둥켜 안은 채 내내 고향길을 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영화감독은 북한의 마을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간판을 걸어 놓고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는 정말 북한을 방문하는 줄 압니다.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김일성 사진이 걸려 있고 북한 마을 마냥 다 꾸며 놓았죠. 그리고 잠자리에서 그 가방을 여는데 그 가방 안에는 빨간 색깔의 비단 구두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감독이 메시지와 하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 민족이 남과 북이 갈린 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는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남쪽도 북쪽도 맞이할 미래의 통일은 어떤 모양일까? 그것이 비단 구두입니다. 그 비단 구두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6.25를 맞는 이 특별한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따로 정할까, 주제를 따로 생각할까 하다가 우리가 쭉 지금 해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 강해가 안 그래도 전부 전쟁 영화예요. 그래서 따로 할 필요 없겠다 해서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이 남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가나안의 점령을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 어느 날 낯선 허름한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죠. 거짓으로 변장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흘러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속이고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자, 속았으니 이걸 없던 걸로 하느냐,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갈등의 구조였어요. 결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돌리지 못할 일이라면 우리 인생 속에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삶의 문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삶의 무게고 과제고 숙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참 속상하죠. 이건 정말 내 인생에 원했던 일도 아니고 내가 바랬던 일도 아닌데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 없게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삶의 문제였는데 이게 잠복해서 가만히나 있어도 정말 뭐 할 텐데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 얼마나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에 가나안 다른 나라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는 걸 보고 동맹군을 결성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저들은 가장 큰 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용감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의 동족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반드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문제고 응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맹군이 결성이 됩니다. 이 소식을 기브온이 들었어요. 야, 이젠 죽었구나. 할수 없지 않느냐. 빨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부대에 타전을 해서 우리를 구조해 오도록 요청을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골칫거리예요. 속아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는데 속아서 끌어안게 된이 족속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이건 정말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바랐던 일도 아니고 정말 밀쳐내고 싶은 일들인데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문제를 일으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지금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야밤에 군사와 용사를 뽑아서 길갈에서 떠나요. 기브온까지. 3일 길입니다. 가서 한밤중에 갑자기 적진 앞에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찾아볼 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맨 앞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전쟁의 양태가 1대1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와 한판 붙어서 끝낸 다음에 또 퇴각했고, 아이성과 한판 붙어서 지고 이기고 패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또 퇴각했고, 이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치도 않았던 골칫덩어리 기브온 때문에 1대5로 붙어야 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여호수아서 앞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마한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겁내지 말라. 능히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는 경륜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기브온 존재처럼 우리 인생에는 살면서 하나 정도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인생의 길이라면 거의 나머지 아홉은 정말 원치 않고 피하고 싶고 밀쳐내고 싶은 일들이 아홉입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향한 목적이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하나 속에 숨겨져 있지 않고 내가 밀쳐내고 싶고
내가 떠밀고 싶고 잘라내고 싶고 원치 않는 아홉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가 언제나 숨겨져 있게 마련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가나안과의 연맹 전쟁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기브온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빌미가 있지 않고는 본질상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대가를 지불하려 하거나 전쟁을 벌이지 않을 족속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숙제거리를 주시고 문제거리를 주셔서 자꾸 그들로 하여금 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국이 떠밀게 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게 하고 나가서 만나게 하고 나가서 부딪히게 하고 기본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원천적인 더 높은 경륜의 약속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이걸 끌어안고 가야 돼요.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런데 이건 정말 내 운명 속에 만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고 사람인데 이걸 피할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일들이 또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안고 가야 됩니다. 간호라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숨겨놔요. 그래서 10년, 2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활짝 놀라서 뒤돌아보면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전혀 우리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상상해낼 수 없는 결과물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복된 선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떠밀려갔어요. 거긴 끝입니다. 자, 앞에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길은 거의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이게 길인 줄 알고 글로 뛰어들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홍해 앞까지 떠밀려갔어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어디다 준비하셨습니까? 물 밑에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가까지 떠밀 때에는 떠밀려 가십시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세울 때에는 그냥 거기 서십시오. 그런데 이제 끝이구나,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보이지 않던 그 밑에 길을 준비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믿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뚝뚝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존재들이에요. 이게 왜 내 인생 속에 끼어들어갖고 이 난리를 치나. 게다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지경까지 갔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기브온까지 야밤에 산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거기까지 가서 싸움을 벌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이 싸움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예, 보세요.
요즘 뭐 이북에서 뭐 대동포 미사일 쏜다고 어쩐다 하죠. 근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박표 미사일이라고 준비를 하셔갖고, 이거는요, 요격잔치까지 달려. 자, 이때 아주 원시 시대의 전쟁의 양태는 맞붙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엉켜 싸우는 전쟁이고, 쫓고 쫓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려요? 네? 아이 머리통만한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내리는데 골라서 찍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고요.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를 증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과학을 포함하기 있고 과학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논거로 성경을 증명하려 하는 시도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늘에서 얼음덩이가 내려서 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뭐 복잡한 과정을 두셔서 거기까지 쫓아가게 만들고 맞붙어 싸우게 만들고 야밤에 갑자기 등장을 시키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그러지 말고 이 정도 실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길가에 그냥 두시고 기도 한마디로 기브온 쪽에다가 그냥 5개국 연맹군 머리 위에 우박만 퍼부어도 그냥 끝날 텐데 뭘 이런 맞붙어 싸우는 이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격전의 과정을 두시냐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제나 복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자주 아이들 양육에 관한 비유를 들어요. 자,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인생의 짐이 있어요. 공부입니다. 그리고 숙제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아이들에게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하는데 되나요? 그럼 몸을 피비 꼬고 또 문제도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애가 막 진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애처로워 죽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야, 너 가서 자라. 자, 내가 할게. 그럼 엄마가 머리에다 띠띠고 앉아갖고 숙제, 예습, 복습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는 등신되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애처롭지만,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딱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서 그냥 포기하려고 그럴 때, 애가 막바지에 갔을 때, 그때 한 문제씩 탁탁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사연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죠? 목적이 그일 자체를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숙제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크도록 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근데 우리는 자꾸 일에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에 초점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끙끙거리게 만들고 씨름하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잠잠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그때도 같이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할렐루야. 예?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역할이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그 눈물에 함께 계시고
아픔이 함께 계시고 시련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하나님이 두 팔 끼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때 좀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크질 않습니다. 용량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관심을 갖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부둥켜 안고 뒹굴게 만들어요. 뒹굴게.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12절에 전대미문의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미국의 나사 본부 아시죠? 우주 항공국을 얘기하죠. 거기에 슈퍼 컴퓨터를 다루는 해럴드 힐이라는 박사가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인류의 연대기를 계산해 나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계산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다시 해보자. 다시 계산을 해도 거의 하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계산상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하루가 계산이 안 나올까? 그러다가 답을 풀지 못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그가 지금 예배 중이라는 사실도 인식을 못하고 그러고 일어났어요. 물론 영어로 그랬겠죠. 그리고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답을 받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진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느닷없이 전쟁 중에 왜 하나님께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지금 총 집중해 보는 그 목전 앞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머무르라. 이 선언을 했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매. 자 여기 이 지명이 뭘로 나오냐 하면 벳호론의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언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아얄론이 있고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만백성이 보는 주목하는 그 목전 앞에서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기브온의 태양아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멈추어라 선언을 하자 그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베드론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호론이라는 말은 구멍이란 뜻입니다. 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에서 최고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나의 남부 지역인 베드론이 무슨 지역인가 하면 가나안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의 중심지라는 말은 가나안 신상을 섬기는 최고의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신은 뭡니까? 바로 태양신이고 달신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우주에 충만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죄악의 도탄에 빠진 인류와 인간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고 달을 신으로 섬겨서 만물을 신으로 섬겨서 오늘도 그러한 일들은 여전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자리에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태양과 달을 섬기는 세상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란 말. 거기가 베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태양과 달이 주인 노릇하던 이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따맘!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우주에 충만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했던 모든 태양의 신은 떠나갈지어다, 달의 신은 물러갈지어다, 중지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선언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강구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옥의 족속을 대항하여 싸우는 여호수아의 절규고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통일을 앞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경제적인 통일, 무력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남북이 하나 되는 이상적인 통일은 복음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지난 50여 년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남쪽에 수많은 천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꼬리를 밑으로 감춘 채 회색지대에 서서 두 얼굴을 하고 이익을 쫓아 실용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불량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라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오늘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내 삶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어리전 노 그레이존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진리냐 거짓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히 저 중천에 떠 있던 태양을 향해서, 저 중천에 떠 있던 달을 향해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여러분들이 일터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구절을 잘 보십시오. 길갈에서 출발하여 길갈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길갈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최초로 이 땅에 들어와 흘려졌던, 예식을 치루었던 장소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상징을 하는 할례를 모든 남정네들이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물었을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적의 편이 되는 것도 아니라 너희의 장관으로서, 군대의 대장으로서 이제 너희를 내가 주도하겠다고 말입니다. 가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주인 노릇하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연한 골짜기에 떠있던 달을 향해서, 기부온 골짜기에 떠있던 태양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들은 중단하고 멈추어라, 따밤 선언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광이, 주권이 회복되는 그 선언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를, 그 삶의 숙제를 오늘도 전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뭘로 준비합니까? 한국이 GNP가 3만 불이 되면 통일이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국방력이 두 배가 되면은 통일이 온전히, 건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언제나 위기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위태위태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말세의 끝에 사용하실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오늘까지 수많은 은혜와 긍휼로 부으신 것 아닙니까? 경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국방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갈 때 그것이 길갈에서 시작하여 길갈로 돌아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민족이 다시 시작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말씀 끝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오 동방 끝에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온 아시아를 향해 유럽을 넘어 저 병폐된 미국 땅까지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내 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러는 하나님을 보고 내 안으로는 죄악을 보고 밖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환상을 보는 민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